조용하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새겨진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지금 우리가 빛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건 말은 빛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빛하고 이거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은 사망하고 생명 나오죠. 여기에 지금 말씀 가운데에 이 사망은 어두운 거죠. 사랑은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했는데 이 사랑은 바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셨다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근데 이제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런데 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 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에 앉힌 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나 지금 이거 땅의 것,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니까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나 사랑은 여기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결국 위에 하늘에 속한 생각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은 참 미 자체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미 자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사랑 너무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그 자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나한테 미운 사람이 많으면 그건 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빛하고 사랑하고 생명하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빛의 열매 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서 빛이 나가는 거죠. 어두움과 빛은 서로 상반된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이고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이게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빛을 비추게 돼. 내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빛 가운데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건 더군다나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서 택해서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느냐 안 살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혼자 스스로 예수님 옆에 앉혀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 안 하시면 구원 못 받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느냐 못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른 거 아니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는 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무조건 하고 내 자신을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또 말씀을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지금 우리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야. 이제 그 다음 조금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든 간에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지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왜 영원토록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거든요. 같이 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도 그런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앞으로 영원토록 살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영원토록 빛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지금 지혜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비밀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엄청난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엄청난 것입니다. 소망의 영광의 소망.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지혜를 말씀을 했는데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금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내가 복음 간단히 전했다고 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문서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란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이 빛은 참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지금 우리도 지금 밝게 비춰 있지만 이 불만 스치면 끄면은 그냥 완전히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빛과 어두움은 서로 상반된 것인데 우리가 빛을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빛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러나 빛만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우리는 앞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근데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 가운데 살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아직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아직도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세상에 여러가지 가르치심, 세상에 여러가지 가르침으로 발매하는 모든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해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서 살 때에 이제는 제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 사람 되는 과정, 이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예,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 영의 생각, 하늘에 앉힌 자에서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에 넘치는 삶,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데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그냥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서 여기 보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그것이 들어와서 내 생각도 마음도 지식도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질 때에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지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내 자체가 참 빛 가운데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두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밝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도 불 끄면 뭐 답답하죠. 빛 가운데 빛의 맛을 한번 보면 절대로 어둠인으로 가려고 안 그럽니다. 참빛을 만나지 못하고 참빛을 못 보았기 때문에 자꾸 뭐 빛이 있는가 싶어 찾느라고 허둥지둥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참빛을 보면 전부 그걸로 오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해서 그 참빛이 비추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심으로 해서 그가 또 빛이 되어서 그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사실만 그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사시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참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이 비추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헤매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빛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거하여 사심으로 우리와 한몸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암흑 가운데 헤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